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길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날 변함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도 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손 꼭 붙들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하루를 의탁합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가시옵소서 가시밭도 돌밭도 꽃밭도 비단길도 하나님 주와 동행하면 하나님 넉넉한 찬양과 이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 꼭 붙들고 가시옵소서 약하고 어리고 미숙하고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이 붙드시면 하나님 힘을 얻고 무릎에 힘을 얻고 입술에 찬송을 얻고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일어서서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찬양이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주장하고 주님을 찬양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갈 길 가도록 주님 다 가도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주의 말씀 듣고 걸어가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계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학계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째 되던 해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계에게 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율법에 관해서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그 옷자락 속에 싸들고 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삶은 음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다면 그것도 거룩해지느냐고 물어보아라. 그러자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학계가 말했다. 만약 시체를 만져 부정한 사람이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만졌다면 그것도 부정해집니까?
부정해집니다. 라고 제사장들이 대답했다. 그러자 학개가 대답했다. 내 앞에서 이 백성들이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 그들이 그곳에서 바치는 것이 모두 부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아라. 여호와의 성전에 돌 하나를 다른 돌 위에 쌓기 전에는 어땠느냐? 그때는 곡식 20섬을 쌓아도 10섬밖에는 없었고 포도주 틀에서 50통을 길러와도 20통뿐이었다. 너희와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말라죽게 하는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아라. 아홉째 달 24일부터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부터 생각해 보아라. 창고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아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내가 왕국의 왕좌를 뒤엎고 민족들의 왕국의 권세를 없애버리겠다. 내가 전차들과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을 뒤엎을 것이다. 말들과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형제의 칼에 넘어질 것이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날에 내가 너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을 선택하겠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인장바지처럼 만들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아멘. 거룩한 손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서재범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새벽 아침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장소가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한 장소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학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째라고 되어 있고 아홉째 달 24일에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성전을 재건 공사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멈췄다가 시작하고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학개에게.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하나님은 특별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율법에 관해서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그 옷자락 속에 싸들고 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삶은 음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다면 그것도 거룩해지느냐? 라고 물어보아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고기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 아무나 이렇게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를 만진 사람, 접촉한 사람은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 고기를 쌌던 것도 옷자락 속에 싸들고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쌌던 것도 동시에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거룩하니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한 것도 거룩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은
이 옷자락이 그 다음에 고기를 싼 옷자락이 또 다른 것에 닿으면 그 다른 것도 거룩해지느냐? 답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6장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일까? 고기를 쌌던 옷이 둘 다 거룩한데 그 옷이 다른 것을 닿으면 그것은 거룩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싼 우리의 예식이 옷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식 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옷, 예배를 드리던 예식과 닿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던 성전의 예식이 당연히 거룩하지만 그 예식이 닿은 다른 것인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 동시에 그대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 형식이 있다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의 의식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착각이다. 아름다운 모양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이 너희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말해주게 될 것입니다. 13절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학계가 말했다. 만약 시체를 만져 부정한 사람이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만졌다면 그것도 부정해집니까? 이것은 부정해진다 그랬어요. 부정해집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진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손은 가증스러운 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앞에 부분은 예식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그랬고 뒤에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시체를 만지고 그것을 다른 것에 또 닿으면 금방 부정해진다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부정한 것을 만나는 죄를 만진다면 그것은 금방금방 부정해진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지 그것은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민감하게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죄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드리는 예배의 의식보다 내 마음이 얼마나 정결한지 깨끗한지 세상과 멀리 내 마음이 형성되어 있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한 마음과 관련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아름다운 형식으로 다가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는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 예배 참여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남아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우리 마음 가운데 비판하는 마음과 음란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손은 너의 제사를 효과있게 못할 것이다. 그것은 별로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다. 너희는 특별히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금방 오염되고 전염될 수 있는 백성들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독특한 족속이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수십 년 이후에 겨우겨우 고생 끝에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칭찬해 줄만하고 누가 보아도 위로해 줘야 하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방 족속들 문화 속에 오래 있었지 않느냐? 그것이 너에게 핑계가 될 수 없다. 나는 너에게 민감한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나는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특별한 족속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를 늘 민감하게 의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에 이어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학개가 대답했다. 내 앞에서 이 백성들이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 그들이 그곳에서 바치는 것이 모두 부정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갑자기 바짝 다시 차려졌을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를 벌하셨고 징계하셨던 그 죄 문제구나. 다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다시 정결한 삶을 요구하는구나. 우리가 벽돌을 쌓고 다시 예배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 이 정도 갖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 무엇보다 중심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15절을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아라. 여호와의 생전에 돌 하나를 다른 돌 위에 쌓기 전에는 어땠느냐. 돌 하나를 다른 돌 위에 쌓기 전이란 뜻은 성전이 건축을 하다가 그냥 멈춰진 상태입니다. 성전 기초가 쌓여지고 올라가다가 멈춰진 상태가 있었어요. 학계에서는 성전을 지으려다 멈춰진 상태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왜 너희 일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궁하는 책이죠. 그때는 어땠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만뒀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16절이에요. 그때는 곡식 20섬을 쌓아도 10섬밖에 없었고 포도주 틀에서 50통을 길어와도 20통뿐이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재건 산업을 사업을 외면하고 다시 세상 일에 몰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잘 봐라. 그때는 곡식을 타작해보면 분명히 20섬이나 되는 곡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수확량이. 포도주도 어렵게 포도주를 길어와서 50통 정도 되는 이 양을 수확 틀에 넣고 포도 수확을 올렸어도 정작 최종적으로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양은 절반은 25통인데요. 50의 반은 25 아닙니까? 그것도 안 돼요. 20통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된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지되면 너의 생계의 문제도 영향을 받는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너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너의 최대의 지혜를 기울여서 네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많은 관계를 통하여 그 일을 추진했는데 너에게 정작 돌아온 일은 허탈한 내용이라면 넌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 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본인이 추진한 일들이 되지 않을 때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괴로움을 호소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왜 일이 이렇게 막힙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일이 앞날이 왜 이렇게 암울해집니까?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10년, 20년을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결과가 없어요 라고 우리가 얼마나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문제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문제는 영적인 핵심을 잡아야 한다. 너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너의 영적 어둠에서 나와라. 그리고 너의 눈이 열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온전히 다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자기 가사의 일, 자기 비즈니스, 자기 앞에 진로를 놓고 100% 거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옳지 못한 길이요. 그 길은 열매가 없는 길이에요. 그것은 세상과 다른 길이에요. 내가 무엇을 만지면 안 되고 무엇을 그곳에 가지 않으면 가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추구했던 일이 가로막힌다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그 어떤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이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자입니다. 핵심은 재물이에요. 핵심은 재물을 드리는 자의 심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십자가예요. 그것은 보혈이에요.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것이 중심이 온전치 않으면 다른 곳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해도 언제나 제자리 걸음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에 열매를 주지 못하는 것일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듣는 귀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15절에 호소하듯 어떻게 보면 야단치듯 우리에게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보아라.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보아라. 왜 열매가 없었는지 왜 네 인생이 그렇게 고생스러웠는지를 잘 생각해보아라. 너의 안락과 내 인생의 평강만을 생각하고 부요함만을 생각해보았다면 왜 그 길이 막혔는지를 두 번, 세 번 생각해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왜 그랬는지가 이제 서서히 비밀이 밝혀져요. 너희와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말라죽게 하는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잘 볼 수 없었고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임하게 했던 말라 죽게 하는 병과 그러니까 병이 임했던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병이 임했던 거예요. 곰팡이와 우박이 임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마음이 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7절에 보면은 잘 읽어야 됩니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너희 손으로 하는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의 노력과 너의 머리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에 너의 모든 세상의 일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때는 어떨 때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영적인 것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영적이고 옳은 일이고 밖의 일은 세상적인 일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는 일에 두 배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 더 영적이다라고 말하실지 몰라요. 네가 하는 너의 그 일에 얼마나 내가 관심이 있는지를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손으로 일구고자 했던 그 말에, 그 일에 야곱처럼 무엇을 이루려고 했다가 그것이 그르쳐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야곱은 누구입니까? 내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했다가 그 형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그는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실제로 살해당했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그 비극이 일어났듯이 그랬을 거예요. 정말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현실적인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단지 영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일과 영적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죽고 살고 병들고 잘되고 못되고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제는 내가 곧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으로 네가 추구하는 일이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이 있더냐? 다 내가 통치하는 일이고 내가 관여하는 일이야. 여러분, 그것이 야곱의 형 에서의 문제이건 라반의 문제이건 결혼의 문제이건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건 아니면 양과 염소를 얼마나 내가 라반으로부터 뺏어오는 이 소유의 문제이건 100%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100% 다 개입하십니다. 다 관여하십니다. 1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말라 죽게 하는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다. 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일이고 관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또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아라. 아홉째 달 24일부터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부터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복줄 일을 너의 눈을 똑똑히 뜨고 한번 지켜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19절에 창고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아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면 이제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치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 부분이 해결되었다면 다른 부분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20절에 이어서 주님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국의 왕좌를 뒤엎고 민족들의 왕국의 권세를 없애버리겠다. 내가 전차들과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을 뒤엎을 것이다. 말들과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형제의 칼에 넘어질 것이다.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요,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전해요. 스룹바벨은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스룹바벨은 후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옳은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왕국의 왕좌를 뒤엎고 왕국의 권세를 엎어버리겠다. 거기 전차들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뒤엎고 말들과 타고 있는 자들이 서로의 형제들의 칼에 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왕을 뜻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세상의 세력을 뜻합니다. 질병을 뜻하고 어둠의 세력을 뜻하고 나의 원수의 세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너의 마음을 준 이후로 내가 너에게 열매와 수확을 줄 뿐만 아니라 너를 대적했고 가로막았던 왕국들을 엎어버릴 것이다.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내가 손을 댈 것이다. 어둠의 세력에 그 전차를 내가 엎어버릴 것이다. 너를 반대했던 자들의 반대 세력이 서서히 너로부터 그래서 물러갈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엎어버린다는 뜻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썼던 단어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의 도성을 엎어버렸듯이 내가 너의 주변에 너로 하여금 앞길을 못 가게 가로막는 세력을 그렇게 유황불로 엎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날에 내가 너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을 선택하겠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인장 반지처럼 만들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인장 반지는 이 본문 오른쪽 밑 설명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죽끈에 달아 부착하는 아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여기겠다. 너를 존귀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네가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았느냐. 너는 바벨론 문화 속에 묻혀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 모른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너를 선택한 너희는 특별한 족속이다. 죄에 손을 대지 말아라.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너 개인의 인생으로 삼지 말아라. 그러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일에 너 마음을 정진시켜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라. 그것을 네가 다시 잊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수확을 반으로 떨어뜨렸고 잠시 괴로움을 주었던 것이다. 네 마음을 다시 내게 돌이키면 난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가로막는 세력들을 다시 뒤엎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상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걸어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거룩과 성결한 삶을 향해서 나갈 때 다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때때로 그렇게 까다롭게 말씀하십니까? 쉽게 어떤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장 반지와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야 할 것, 붙들어야 할 것, 그리고 놓아야 할 것을 예민하게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오늘 기도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또 거룩으로 주님의 보혈이 임하여져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중단되었던 일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일, 또 서원했던 일, 그리고 주 앞에 결정했던 그 일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전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들로 다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단되었던 모든 이유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로 주의 일을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허사경영하지 않도록 수고해도 얻을 것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셔서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도 지름길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고한 것보다 주님 차고 넘치도록 베푸시는 주의 마음을 하나님 받을 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우선순위가 다시 정립되게 하여 주시고,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문 여는 비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선택한 민족,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모든 백성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한 민족 나라, 저희가 그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부모님 맞춤 전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부모님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도록 주여 하늘문 열어주시고 마음문 열어주시옵소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주님의 이 선물이 하나님 오늘 받아들여지고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모님들에게, 이곳에 오는 600여 명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인생의 귀한 선물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또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메시지 가운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감격이, 말씀 가운데 해석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해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그 은혜 갚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 인생 가운데, 수고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하나님 그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 값진 열매 맺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단되었던 주일이 있다면 다시 그 마음을 주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 또 그러나 믿음의 일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장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저희들, 주님이 선택한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맞춤 전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주일에 마음을 두고자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거룩한 인장반지처럼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전도집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